전투를 공지하는데 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극찬을 했을까요? 결국 이제 청와대 대정원에서 펼쳐지는 공식 환영식 때였을 겁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전통의 형형색색의 전통 복장을 보고 아 이게 정말 한국적인 복장, 즉 트레디셔널 어너가드의 복장이구나. 특히나 두 정상이 청와대 도착을 해서 공식 환영식을 입장하는 그 길에 보면은 전통 의장대가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통 깃발을 내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서 두 정상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정상들은 굉장한 어떤 그 감명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까지 퍼포먼스, 즉 그 나라 방문한 나라의 전통적인 예법에 의해서 대우하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코리아의 트레디셔널 어너가드가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 깊었다. 전통 의장대 그 창설 역사라고 할까요? 네네. 처음에 전통 의장대 창설됐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미국의 전통 의장대를 보시고 나서 아 우리나라에도 전통의 의장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창설 지시에 따라서 최초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9월에 국방부 의장대가 창설이 됐고 한 달 만에 그 몽골 대통령 환영 행사였다고 해요. 그때 첫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통의장대 어떤 모습을 선보이시나요? 네, 전통의장대는 기본적으로 조선 정조시대 때 편찬했던 무예도 보통지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의 각각이 병장기를 든 약 40명의 전통의장대원 그리고 앞에 의장기수라고 해서 전통 문양을 갖춘 오방육정기를 둔 정기수 그러니까 전통 기수라고 하죠. 그 인원들은 한 12명 정도를 같이 대열에 편성을 해서 먼저 전통 지휘자가 행사장을 원형으로 한번 그 퍼레이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범이 펼쳐지는데 먼저 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법 시범이 있고 창 끝에 길을 단 기창이라고 하는 기창 시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 끝에 달의 초승달 모양을 했다. 그래서 월도 병장기의 시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전조라고 해서 검법과 등패라고 하는 방패, 창과 방패를 든 무예가 출중한 우리 그 전통 의장대 병사들이 합을 짜서 교전의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인원에 대해서 실제 배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이 실제로 그 볕단이나 대나무를 자르는 데 쓰이는 진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 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무예 사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범과 전통 의장대 간부가 마지막에 볕집배기와 대나무배기 시범을 끝으로 전통 의장대 시범은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우리 전통 의장대를 한번 모셔볼까요? 들어오시죠. 와.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이 바로 국방부 의장대대 전통 의장대 현재 의장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장대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조선시대 삿갓같이 생겼다고 여기 볼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전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검은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복장을 구금복이라고 하는데요. 무장을 한 복장이라고 해서 구금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 전대라고 해서 허리를 감싸주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맞들어 칼 하나?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금 칼을 환도라고 하는데 이 환도는 지금 개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 문제상 때문에 개봉은 안 되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예법을 표현하는 데 최적화된 복장 장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화라고 불리는 신발입니다. 이 복장의 어떤 그 고증을 위해서 2007년도에 청와대 공식환영식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선시대 예법과 조선시대에 걸맞는 의식 복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립국악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 그리고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공식 환영식에 걸맞는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같이 구현해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생각 좀 나시나요? 아, 예, 물론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 의장대 복장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보면 이제 속옷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우리나라 한복 저고리 같은 복장을 또 착용을 하고 밑에도 또 같이 또 착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도 이와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이 상당히 덥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전통 의장대 대원들이 복장 정비하는 데만 해도 고생이 많이 들죠. 예. 대한민국 0.1%라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신원조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총을 돌리거나 총을 던지거나 네. 이게 다시 밸런스를 좀 잡아가지고 네. 네, 이 정도?